네. 2011년에 구속됐지만 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입니다. 8년 가까이 감옥 밖에서 지내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모습이 알려져 비난받았는데 오늘 이 전 회장이 법원에 나왔습니다. 이호진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 보석 계속 유지될지 말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안상우 기자입니다.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한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. 병보석 상태에서 술 담배 하시고 떡볶이 드시는 거 나왔는데.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횡령,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하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두 달 만에 구속 집행이 정지돼 풀려났습니다. 이후 이 전 회장은 모두 13차례나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승인받았고 2012년 6월엔 보석을 허가받아 7년 9개월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볼 때 이 전 회장이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 3기 이상의 간암 환자 16명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보석 지정 조건을 어긴 적이 없고 보석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 결과라며 불구속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재판부는 신문 내용과 제출될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